정말 이상 기온이에요. 이렇게 추운 적은 없었거든요. 우와. 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제가 평생 여기서 살면서 저런 적은 없었어요. 진짜 25년 넘게 살았는데, 이야 진짜 춥긴 추워요. 이렇게 춥답니다, 이 여기 캘리포니아가. 보세요, 추워서 제가 코트를 입었는데 털모자예요, 털모자. 오죽 추우면 그러겠어요. 여기 지금 3월달인데도 그래요. 정말 추워. 우박 떨어지네. 미쳤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박이. 날씨가 미쳤습니다. 우와. 지금 57도입니다. 그래서 68도로 맞춰놨는데, 와, 아침에 너무 추워. 아침에 발바닥이 추워가지고. 저희는 이거 히리드 플로어 설치를 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따뜻해져요. 추우면 이거 틀어줄게. 여기 바람 나와. 추워가지고. 아, 춥다고 아침에 저러고 앉아있네요.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추워. 바지 입자. 바지도 여기 이렇게 털 보슬보슬한 거 이런 거 입혀야 돼요. 안 그러면 추워. 야, 캘리포니아 이 3월달에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그리고 위에 드레스도 안에 이렇게 털 달린 거 춥다고 이거 입겠대요. 지금 아이들 데려다 줘야 되는데, 여기 윈실드가 얼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살짝 녹았네요. 바이. 지금 아이들 데려다 주고서 왔는데, 오자마자 저는 이걸 꺼야 됩니다. 꺼야 돼. 전기세 아껴야지. 그리고 지금 히터도 지금은 65도예요. 68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아이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끌려고요. 저번에 완전히 전기 가스비 폭탄 맞아가지고 겁나서 못 틀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다 꺼버려요.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서 집에 왔잖아요. 제가 히터를 다 껐어요. 안 그러면은 전기랑 가스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저번에 완전히 폭탄 맞았습니다. 460불이 나왔거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한 60만원 될 거예요. 한 달치 쓴 게 60만원이 나왔어요. 와, 이렇게 나온 적 처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밤에 잘 때 히터를 다 끄고 자요. 다른 집은 그 밤에 켜놓고 자서 어떤 집은 600불 나오고 막 800불 나오고 난리예요.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비나 가스비 다 올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난립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추워요. 지금 현재 온도가 62도예요. 아침에 좀 켜놔서 그렇거든요. 62도가 한 섭씨로 16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이렇게 스웨터를 입고는 괜찮거든요. 조금 더 추우면은 이런 자켓을 또 입어야 됩니다. 전기세 가스비를 아끼려면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러면 더 따뜻해지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미국에 대해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사는데 왜 집에서 파카를 입고 있냐 그러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집이, 미국 집은 나무로 지어졌고,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오래된 집들은 단열이 잘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나마 집을 새로 지어서 단열도 다 하고 밑에도 단열해서 좀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도 겨울에는 좀 춥잖아요. 새로 리모델을 안 했으면 더 추웠을 거예요, 집이. 집안이 62도인데 그나마 따뜻한 거예요.
지금 히터를 안 켜고도 이렇게 파카 입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올 때까지는 제가 견딜만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집에서 저번에 와 이제 전기밀 받고서 너무 놀래서 못 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안 켜요. 요즘 3월달인데도 이렇게 춥거든요. 원래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좋은데 이러니까는 다들 너무 우울해요. 저도 비가 계속 오니까는 짜증이 나요. 춥고 짜증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 그래서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 캘리포니아 산호세 뭐 LA도 그렇지만은 실정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상 기온이에요. 이렇게 추운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3월달에 너무너무 추워요. 뭐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추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난리예요. 진짜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겨울에 미국 집에 있으면 왜 이렇게 춥냐고 그래요. 왜냐면 한국은 온돌바닥이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온돌바닥에서 온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위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저는 오래 틀지 못해요. 밤에 절대 못 키고 자요. 아무리 추워도 너무 건조해서 숨이 정말 막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겨울에 견디기 힘들어 하시죠. 온돌바닥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런 집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적응은 했죠. 당연히 적응했는데 그래도 온돌이 너무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최고예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빗소리가 들려요. 또 비 오네. 또 비 오고 있어요. 아,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간다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필이면 왜 비 오는 날 이렇게 걸어서 아 중간에 만났어요. 아우 추워. 새벽인데 비가 이렇게 쏟아져요.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와. 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 미쳤다, 미쳤어. 오 마이 갓. 뽑혔어, 뽑혔어. 와, 진짜 심각하다. 저 집, 와, 추위가 빼앗아오니까 완전히 난리 났어. 온 동네가 난리네요, 진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네. 비가 뽑히려고 그러잖아, 이거. 아까보다 더 기울어졌거든요. 이게 넘어지면 집을 완전 덮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도 뽑히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신호등도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좀 트래픽이 계속 생기는 중입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전기가 안 나갔지만은 다른 친구들이나 또 학교까지 정전이 돼서 어떤 학교들은 이틀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정전이 돼서 급한 물건들은 저희 집에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했거든요. 호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새벽에 들어왔어요. 또 다른 지역은 또 3, 4일 정도 걸린다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인터넷이 하루 정도 안 됐었어요. 전화도 잠깐 안 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바람 불고 비만 와도 이렇게 정전이 쉽게 돼요.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뭐 첨단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래된 집들도 많고 전기선이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춥지 않게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시 캘리포니아가 따뜻해지는 날까지 저희 잘 지내봅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